한국에서 오전 10시 30분경 가리성소로 초침대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. 경비분 6분이시고 미화분 5분, 총 11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받으신 재난지원금이 상품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하나씩 좀 나눠드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직접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?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소장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. 그러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. 내용에도 이제 감사하다는 메모를 남기셨고 총 그 11분께 각 10만 원씩에서 110만 원을 지불을 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. 경비분 6분, 미화분 5분 일일이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.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하시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. 미아 반장님께서는 본인만 이렇게 받는 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받았으니까 저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과일을 한 박스를 사가 주셨어요. 저희도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저희도 기부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쉽게 기부할 결심이 있으지를 않더라고요. 그런 찰나에 이분께서 기부를 그 이상으로 하시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. 이렇게 따뜻한 분이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분을 못 받아가지고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